민선 8기 제주 도정의 1차 산업 핵심 정책이 농산물의 자율 수급 조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농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농산물 수급관리를 행정에 맡길 게 아니라 농민 스스로 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는 당근과 감귤, 월동무 3개 작물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아직까진 이 같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작물은 당근으로 전체 1,600여 농가 가운데 천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작물은 참여율이 낮습니다. 감귤은 전체 농가 2만여 곳 가운데 600여 곳으로 전체 3% 수준에 불과하고, 월동무는 전체 5천여 곳 가운데 583곳, 브로콜리 역시 전체 2천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품목별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전국 첫 시행인 만큼 녹록치 않습니다. 연합회 회원들의 가입 동의를 받기도 개인정보 문제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원래 목표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한70% 정도의 목표를 갖고 지금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급관리연합회에 가입한 농민들은 자율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서도 아직 부족한 인센티브 정책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지금 요즘에 그 비료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좀 주는 상황이거든요. 타이백 같은 걸 그렇고 해서 약간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 지원을 조금 강화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농가에서 더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1차 산업 분야 핵심 정책인 농산물 자율수급 조절 정책. 부족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